우리 두 개 어디 있습니까? 뭐라고요? 아, 우리 딸 좀 불러달라고요. 어서 좀 불러줘요. 아유, 술이 떨어져가지고 소주 사러 갔는데 왜요? 아, 됐어. 저 두 개한테 좀 전해주십시오. 우리 집사람 잔고방에서 자고 있는데 빨리 데려오라고요. 꼭 좀 두 개한테 부탁합니다. 예? 나 오늘 생일인 여자야. 언니, 술 더 사왔어요. 아유, 그래. 이런 걸 갖다 미리미리 많이 사놨어야지. 흥겨야지. 술이 떨어지게 하면 어떡해. 죄송합니다. 얼른 차에서 나올게요. 저 방금 저 아범이 전화 왔었는데 그 저 네 친정집 그 창고방 그쯤 가서 저기 잠가놓고 오라 그러더라. 창고방 왜요? 그 뭐 아범이 뭐 공사 때 쓸 뭐 중요한 걸 넣어놨대나 뭐쨌네. 하여튼 아무튼 얼른 가서 좀 잠가놓고 와. 아, 예. 저 그럼 지금 다녀올게요. 아니 치매만 그거 없으니까 이렇게 편하고 좋은데 어디를 갔다 일찍 온다는 거야? 여보. 어? 두개야. 두개야. 저희 아버지하고 엄마한테 연락 없으셨어요? 공사하는 집에 가신댔는데 거기도 안 계시고. 아, 맞다. 아까 바깥 사돈이 와서 안 사돈이 그 집 어딘가에 잠들었다고 하는 것 같던데?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엄마가요? 아니, 몰라, 몰라. 아유, 치매도 없나. 아유, 나도 깜빡깜빡. 아이 모르겠다. 나 술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. 엄마, 저 좀 나갔다 올게요. 문서라니? 천리공 설계도? 어디로 갔는지 파악됐어? 그래, 오민호를 만날 거야. 당장 따라붙어. 절대 놓치면 안 돼! 내려! 빨리!
받아 민호야. 지금 당장 송도 산장으로 와. 급히 전해줄 게 있다. 우리 엄마 괜찮아요? 우리 엄마 지금 별일 없는 거죠? 에? 엄마야.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러지 마. 엄마 나 무서워. 엄마 왜 그래? 엄마 눈 좀 떠봐. 어? 엄마. 아, 안 돼. 안 돼. 우리 엄마가 왜 죽어? 안 돼. 엄마 거짓말이야. 우리 엄마. 진짜 아, 엄마. 엄마 내가 잘못했어. 민호자? 죄송합니다. 아버님이 기다리시는 오민호가 아니라서. 얘 이런 도둑놈! 다 네 놈 짓이! 소나무를 훔치고 회사를 부도내고 민호한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! 아무리 제가 미워도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? 대체 무슨 근거로? 네 놈이 현장에 떨어뜨린 그 구두수를 발견해서 목격자도 있으니까 발뺌할 생각하지 마라! 그러고 뻔뻔스럽게 내 딸까지 도둑질을 해?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야? 사람 대접 안 해주시는데 제가 사람일 이유 있습니까? 뭐야? 이제! 받을 때가 된 것 같아 왔습니다. 절대로 그럴 순 없어. 이건 주인이 따로 있어. 30년을 개처럼 엎드려 충성스럽게 살았으면 이 정도 대가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? 두 개가 행복하길 바란다면 천비공은 제 손으로 지어야 됩니다. 아, 대주십시오. 이거 뭐냐? 나라! 이년 천하의 어차피 다 이렇게 됐느니 저도 이제 무서울 거 하나 없습니다. 주세요. 조심하니까요. 이거 조심 못해. 주시라고. 나야,
여보, 당신이 웬일로... 조용히 하고 내 말만 들어. 내 부탁 들어줄 거지? 열쇠 집 먼저 그 집 안으로 던져놨다고. 그래? 고맙다. 달라 아빠, 정신 바짝 차려. 이미 일은 터졌고 어떻게든 덮어야 될 거 아니야. 넌 이만 빠져. 아니, 그렇게 못해. 이미 나도 당신한테 인생 걸었어. 나 믿지? 지금부터 내가 하자는 대로 해. 핸드폰 끄고 지금 여기서 떠나는 거야. 당신이랑 나 미월 여행 가자고. 미월 여행? 아, 너 지금 이 판국에 그런 농담이 나와? 당신 살리려고 이러는 거야. 당신은 오늘 아무도 안 만났고 아무 일도 없었어. 나랑 여행을 간 것뿐이야. 이보다 확실한 알리바이가 어딨어? 어쩌다가 어머니를... 아버지는요, 연락이 안 돼요. 아버지도 그 사람들... 선생님 지금... 아버지가 왜요? 아버지한테 무슨 일 생겼어요? 산장에서 선생님을 만나기로 했는데 밤새 기다려도 오시질 않았어. 근데 절벽 아래 이게 아버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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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이야! 아버지! 아버지! 형차님 등이야! 아버지! 제발 좀! 아버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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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득이야! 득이야, 그 집을 떠나지 마라. 천비궁 꼭 네 손으로 지어야 돼. 아버지! 경매로 샀다는 선생님 집. 실질적 소유주가 강만우였어. 뭐라고요? 강만우, 당신이었어?